골프에서 홀인원, 이것은요 모든 골퍼들의 로망입니다. 한번 쳤는데 홀컵으로 또르륵 들어가는 거죠. 환호가 터집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어느 교인분의 댁을 신방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홀인원 기념한 그러한 메달이 있더군요. 이건 정말 확률 1만 2천분의 1. 대부분의 골퍼들은 평생 단 한 번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요즘에는요 홀인원 보험이 출시가 됐더군요. 왜냐하면 한번 홀인원을 하면요 함께 골프를 치는 분들 먹을 거 다 사줘야 하고 캐디에게 또 돈을 축하 받으면서 또 줘야 되고 하여튼 이것저것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잔치 아닌 잔치를 하는 거죠. 한 2-300만 원이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을 그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을 봅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골프에 푹 빠졌습니다. 자도 골프가 꿈속에 나오고 깨도 눈 뜨면 천장에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 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대신에 골프장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장로님 아닙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정말 막 그냥 골프장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빼먹고 골프장을 갔습니다. 신나게 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걸 보고는 하나님한테 일러 바쳤어요. 하나님, 저 아무개가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가고 골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 내가 저거 벌을 주리라.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자마자 이분이 탁 쳤는데 공이 쭈르르 날아가더니 홀인원이 톡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벌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저게 무슨 벌이에요? 얘야, 한번 생각해봐라. 주일날 예배 빼먹고 골프장 가서 홀인원 했어. 어디 가가지고 저 장로가 그거 교만하게 자랑질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교만과 겸손입니다. 관련 성구가 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만에 대해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에 관해서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 인간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20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손꼽히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분은 원래는요 영국의 왕실의 의사였습니다. 뽑고 뽑은 중에서 왕실 의사가 됐으니 얼마나 샤프하고 머리가 잘 돌고 논리력이 얼마나 명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것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설교가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니까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아닙니까? The Times. 이 신문이요 월요일마다 그 주일에 했던 설교를 게재를 하는 겁니다. 게재를. 대단한 거죠. 어느 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설교 이후에 다가오는 박수와 칭송과 영광을 늘 꽃감 빼먹듯이 제가 빼먹고 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분이요 주일 밤이 되면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들, 그 영광스럽던 말씀의 시기에 설교했던 분들의 설교를 쫙 하루에 매일 그 저녁마다 주일 밤에
4시간, 5시간을 읽으면서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이분들의 메시지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교만이 끌어오르는 마음을 꺾어버리고 겸손으로 다져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활동 뒤에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김없이 머리를 밀어올립니다. 성경은요, 말세의 특징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아멘. 전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좀 있어도 은근히 교만을 비추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척, 또 가만 보면 교만한 척. 그게 미덕이었잖아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쳇말로 플렉스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싼 차, 비싼 집, 비싼 보석, 비싼 음식, 비싼 옷 쫙 유튜브 보세요. 쫙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으스댑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합니다. 심지어는 막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해요. 노블레스 오블레주가 이제는 온데간데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통요,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이것이 우리의 교만의 패턴이 되는 것이지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 우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걸 걸었던 인물입니다만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분향을 할 수 있는데 비켜 비켜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병 환자가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히스기야조차도 이 교만죄를 그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아 부귀영화가 그게 달했습니다. 교만해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온 나라에 임합니다. 교만의 전형적인 패턴. 잘 되면 교만해지더라. 자, 그러나 사람은 이게요, 알다가도 모를 존재입니다. 잘 되지 않아도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여자분, 그 남편이요, 늘 바깥으로 돕니다. 외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가정폭력을 일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야, 저분 저 남편 진짜 못된 놈이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가면서 제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남편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이요, 학자 집안 출신입니다. 굉장히 교양이 철철 넘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투나 눈빛이나 하는 행동이나 이게요, 그 교만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교양 뒤에 감추어져 있는 교만이 이렇게 슥슥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남편을 무시를 해요. 늘 네가 나보다 못 배웠잖아. 너 무식하잖아. 교양 없잖아. 이 남편이요, 아내에 대해서 정이 붙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사임당 5만원짜리에 딱 얼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여성이죠. 그런데 그 남편은 평생을 겉돌았다는 겁니다. 겉돌았다. 그 아내가 너무 잘나니까 이 남편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이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못하다 생각해도 여러분 인정 좀 해주시고 칭찬 좀 해주시고 좀 격려와 위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들은 가정이 자기의 성체가 아닙니까?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가 없고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 그 어디에서 위로와 격려와 인정 아무리 받아도요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도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질투는 열등감에서 비롯되고 교만은 우월감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 아무리 나빠도 자기보다 형편 더 나쁜 사람 보면서 교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가만 보면 교만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나 잘났다고 교만하고, 더 가졌다고 교만하고, 더 배웠다고, 더 힘있다고 교만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덜 망했다고 교만하고, 덜 늙었다고 교만하고, 덜 문제 있다고 교만합니다. 근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또 하나의 교만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리새인의 교만이지요.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 11조 나 온전히 드려. 나 봉사 많이 해. 나 신앙생활 이력 오래됐어.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요, 그냥 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은 죄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모든 죄가 그렇듯이 이 교만죄의 근원도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 그래서 천사장이 됐죠. 수많은 천사들이 추앙하고 우러러 봅니다. 그를 따릅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흉악한 마음을 징계를 하시죠. 쫓아내버리십니다. 그 마음처럼 그래서 흉악하게 된 루시퍼, 그게 바로 마귀 아닙니까? 이처럼 교만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도 교만죄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교만의 아비 마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것 아닙니까?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요, 다름 아닌 교만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개인도 망합니다. 가정도 망합니다. 국가도 망합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악마의 걸작품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 위대한 왕이 정신문열증에 걸려버립니다. 이 성경에는 뭐 머리카락이 총채같이 되고, 손발톱이 독수리같이 되고, 들판에서 이슬 맞으며 잠을 자고 막 그러잖아요. 짐승처럼. 이게 오늘날의 병명으로 따지면 정신분열증이에요. 미쳐버린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만입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바벨론, 그 영화로운 제국을 바라보니까 이게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을 치시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여러분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의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하죠. 메대 파사 연합군에게.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은 기명의 술을 따라서 부어라 마셔라. 아니 밑에는 지금 온 도성을 적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교만하니까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밤에 메대파사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그 성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 벨사살의 목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망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왜 망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참모들이 다 말렸어요.
러시아 침공은 너무 추워서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밀고 나갑니다. 그 교만 때문에 대다수의 젊은 병사들이 다 얼어 죽어버리고 자기의 몰락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왜 아테네가 약세인 스파르타에게 참패를 당합니까? 이것도 교만 때문이에요. 아, 저것들은 전투기들이야. 저것들은 약해.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어.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요, 성패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났는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해군력에서, 이 해전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압도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18절에서 그걸 경고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와, 너무 정말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도 너무 명료한 그러한 울림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미움받아 패망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만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입니다. 시편 107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그 예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영감을 받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가 기록을 하잖아요. 각종 은사를 받고 심지어는 3층 천에 올라가서 신비한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게다가 여러분, 질병을 얼마나 많이 그가 치유를 합니까? 심지어는 죽은 청년 유두고마저도 살려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인데 정작 자기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세 번이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너 교만하면 망해. 너의 질병은 너를 겸손케 하는 안전장치야.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환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한번 그렇다면 찬찬히 자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 역시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고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요, 우리에게 이 교만과 겸손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택하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그럼 잘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가 대답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겸손한 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해야만 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벌벌벌벌 떨며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 안에 교만이 너무 꽉 차가지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해요. 우리는요, 이 교만의 욕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본성과도 같은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내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이 바다의 마녀인 세이렌이 있습니다. 사이렌. 그 스타벅스 로고 있잖아요. 그 인어 모양. 그게 바로 그 사이렌입니다. 근데 이 바다의 마녀 사이렌이 암초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뱃사공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감미롭고 몽환적인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면서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고 죽고, 그럼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먹은 사이렌들로부터 자기 배의 선원들을 다 지켜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오르페우스는요, 당대 최고의 음악가요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하프를 타면서 그 배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감미롭고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이 선원들이 다 거기에 사로잡힌 겁니다. 사이렌이 아무리 암초 위에서 노래를 불러도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들으며 이 배가 무사히 항해를 마치는 거죠. 여러분, 대가에게 집중을 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의 대가요, 겸손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교만은 끼어들 틈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 자꾸 바라봐야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함께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아기에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구절절 순종하시다가 나중에는요 그 자기 비하의 극단, 즉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극한의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겸손의 극치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건 종이나 할 일이에요. 베드로가요 기절초풍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절대로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이거 종이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면 되나요? 예수님이 기어이 그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교만 충만해서 자꾸 남들이 내 발 씻어주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수님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교만이 막 고개를 들려고 할 때 자꾸 뭐 그냥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만해지려는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의 극치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뭔데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의 허리를 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때가 되면 높여주심을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하기가 힘듭니까? 아니, 세상이 다 교만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내가 혼자 겸손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손가락질 받고 이게 뭐 되겠나 싶어요. 또 뭐라도 하나 작은 거라도 했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애쓰고 몸부림쳐가지고 내가 해낸 거야.
난 자랑할 만해.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혼자 해낸 건가요? 이 미국에요, 대부호들, 큰 기업가들은요, 불문율이 하나가 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일구었는데 그 중에 큰 부분을 사회 공헌을 하는 겁니다. 사회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그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의 전 재산의 99%, 55조 원을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부자 된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핍절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한 푼 두 푼 벌어서 그 중에 세금 낸 수많은 시민들, 그 세금 그것이 일을 해가지고 도로가 깔리고 물류망이 제대로 움직이게 되고 사회 교육 시스템이 움직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떠한 준비가 되고, 아 그러니까 내가 혜택을 받은 거야. 나도 그만큼 혜택을 돌려드려야 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사회 공헌을 하면 그만큼 기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한 기업에 호기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속 기업가들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이렇게 알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그 법칙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마음이 겸손하면 뭐를 얻는다? 영예를 얻으리라. 유명한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거기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납니다. 인간관계 깨지고 미움받고 교활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거기에는요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네가 높아지라고 그렇게 추파를 던집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 영광을 쟁취했다면 여러분, 뭐 물론 유대 땅의 왕 정도는 됐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버리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니 때가 되니 높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을 믿고 우리 겸손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자에게 기도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문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 유럽을 600년 동안 제패를 했던 위대한 왕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들이 죽으면요 비엔나의 한 수도원 지하 묘실에 안치가 됩니다. 그 중에서 프란츠 조셉 황제가 죽었습니다. 거대한 장례 행렬이 굳게 닫힌 수도원 정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의전관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 너머에서 수도원장이 묻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의전관이 죽은 황제를 대신해 대답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 프란츠 조셉이요. 수도원장이 대답해요. 나는 당신을 모르오.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달마시아의 왕이며 트랜실바니아의 대공이자 모라비아의 후작이고 스티리아와 고린도의 공작인 프란츠 조셉이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 나는 여전히 당신을 모르오. 당신은 대체 누구요? 그제서야 의전관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조셉입니다.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수도원의 육중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대는 이제 들어오시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여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기도가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응답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응답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만해요. 지금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요. 말씀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내 마음에 지금 소원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뜻이 막 지금 막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좋아할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긴장해야 해요. 오히려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 이유는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겸손함으로 자신을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올려드린 크고 작은 기도 하나 남김없이 다 응답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 즉 겸손한 자에게 기도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 응답 안 될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겸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언제나 겸손과 교만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교만의 길, 넓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끝은 패망입니다. 겸손의 길, 좁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잠언이 말씀하는 겸손의 길을 감을 통하여서 지혜의 인생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